누구예요? 처음부터 누구야 이게? 금발. 어머나. 뭐 하는 거죠? 할로윈인가요? 아니, 그거는. 아니, 그거는. 가족분들이 이러고 사세요? 너무 밝아요. 재밌게 사시네요. 아빠도. 바로 어울리세요. 아니, 아빠 너무 웃기신다. 뭐 막 뜨자 뜨자 나는 사람 같네. 오, 예. 오, 예. 연기도 잘한다, 아빠. 아버님이 개그맨 출신. 아, 그거 벗어주세요. 벗는 게 나아요. 아빠가 굳이 저 가발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왔어요. 오늘 재밌게 지금 이렇게 장식자랑도 하고 이러려고. 오늘 사회를 맡은 신성입니다. 네, 그러고서 우리 글로리아 이쪽. 아, 글로리아 귀엽다. 밝아요. 원, 투, 쓰리. 찍어. 재밌겠다, 오늘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에서 만나서 너무 예쁘시다. My father, he met my mother almost the same way when I met Youngju. Actually, I knew within just a few minutes. Oh, this is the woman I'm gonna marry. 이제 부모님께서 당장 들어오라고 돈 안 붙인다고. 나중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야 너가 더 잘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누구예요? 누구야? 천상이에요. 저죠 엄마. 산후풍이요? 네네. 아프셨구나. I was taking care of my wife, who when she was sick for a long time after our daughter was born. Like over a year. 1년이나 I was really exhausted from that. And we also hope that maybe being back in the Korean culture and Korean climate maybe might be good for her health as well. 엄마가 몸이 나아졌었네. 한국에 오시니까? 몇 년 후에 나아졌어요.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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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지도 못했었거든요, 밖에. 옷 좀 잘 보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우리 가족의 장기자랑의 사회를 맡은 존빛 조신성입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 오생의 큐 마치기가 있겠습니다. 와! 어머니 신나셨어요. 잘 섞어주세요. 네. 이거 할 수 있어요? 그거 어려운데. 너무 어려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저도. 거의 100가지 공식을 외운대요. 아, 진짜요? 우와, 손놀림 봐. 아버지의 표정. 나도. 어머, 거의 맞춰왔어. 우와. 뭐예요? 천재 아니에요? 천재. 이 곡은 제가 지은 곡인데요. 제목이 나만의 이야기예요. 피아노 잘하네? 자기가 지은 거예요. 아, 본인이? 와우. 천재다. 베이토븐. 자기가 져서 이렇게 그려서. 야, 대박이다. 재능 많아요. 애들이 다 어쩜 저렇게.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잘 치는 방법이 있나요? 연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피아노를 너무 좋아해서 집에서도 많이 하고 진짜로 힘들지 않고 진짜 재미로 할 수 있어요. Healing me softly with this song. Healing me softly with this song. Oh, I can't do see. 연극 자주 가세요 집에서? 가끔. 너무 보기 좋아요. 우리도 집에서 해야겠다. 네. 꼭 해보세요. 성격이 많이 안 좋았을 때 좀 많이 힘들었지만 우리 가족은 좀 정말로 좀 많이 도와줬어요 저를.
어떻게 성격을 고쳐야 되고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살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조그만 것도 엄마랑 아빠가 좀 많이 도와줬고 아버지도 고등학교 다니세요? 아니죠?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어리 보시길래 학생인 줄. 아버님 거기서 이제 선생님으로 계시고 부럽다 이런 거 다녀보고 싶었어요. 그쵸. 미국식으로 해가지고 잔이 따로 없고요. 그게 수업 하는 대로 그냥 그 시간대로 그 반 다른 반으로 가는 건데요. This class is rhetoric and debate. Was wound around the wound. Desirable, admirable from admire. Wow. 체육 시간이 그죠? 이게 지금 신성이에요? 네, 신성인 것 같아요. 잘하네요. 어머머머머. 뭐야, 혼자 다 하네? 능숙하게 하는데? 축구 선수 되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했던데요. 3년이나 축구만 했던 꿈이었어요. 와, 진짜. 그런데, 왜요? 아, 컨디션이 바로 떨어졌어요. 아. 맞아요. 체력이 저지. 체력이었어요. 옛날에 하다가 갑자기 끊으니까 체력이 다운됐어요. 최우수 선수. 와. 그거 그만뒀구나. 평양 축구 다시 안 해요? 아, 대학교 가서 미국 대학교. 와, 축구대학교. 동동의 생물학적 기초. 어우, 머리 아파. 너무 어려워. 아, 너무 어려워. 아, 머리 아파. 지금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르쳐줄 그거 심리학? 심리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머, 대박이다. 심리학을 공부한다고요? 네. 고등학생인데? 네. Daniel is an outstanding student. His academic skills were not quite up to the standards that we expected. Since then, he's worked very hard to transform himself. We're really proud of him. This section of the brain will do this function. Well, is really closely to this function. This part of the brain is really close to... So, controls is... 오, 멋있다. 오, 멋있다. 오, 가르치는구나. 가르치는구나. 대학 같은 그때 도움이 많이 된 멘토 같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아, 되게 잘 설명해 주시고 아주 진짜 열정적으로 되게 열심히 해 주셔서 되게 고마워요. If you don't have time to do it, don't do it. It's just I'm worried right now for the new people because, you know, it's the first time doing psychology. Yeah. You know, just memorize stuff. Wow. Understand stuff. Because I learned that psychology is not memorized. It's not a memorizing thing. 말투가 엄청 쿨해요. 역시 캘리포니아 출신이에요. 거의 30분밖에 안 했는데 솔직히 심리학은 30분 만에 못해요. 네, 제가 아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는 4시간 있어야지 잘 가르쳐 주는데 조 교수님 같으세요. 오, 교수님 필이 바로 싶구나. 옆에 축구장이 있구나. 지금이라도 축구하고 싶다. 축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좀 잘 해도 좀 축구를 잘 해도 좀 힘드니까 많이 힘드니까 하다가 그래서 어쨌든 재미없거든요. 근데 너 축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엄청 좋아해. 한국에 와서 제 축구 선수의 꿈을 가졌는데요. 새로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축구부에
또 5학년 때 많이 그때부터 많이 당했어요 친구들한테. 아. 아이고. 학교에서 괴롭힘을. 아이고. 아니 이유를 모르는 채 때리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이유를 좀 알고 좀 때렸으면 차라리 그게 낫지. 좀 이유를 안 말해주면 또 제가 고칠 수 없잖아요. 제가 또 좀 더 친구들과 더 편하게 좀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중학교 축구를 갔는데 또 그 네 명이 폭행하는 친구들만 운 있게 돼가지고. 아. 병원까지 입원했어요? 미안하고 그때 당시 조금 더 걔를 더 보호해줬었으면. 내가 정말 너도 때려도 돼. 내가 다 처리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해. 다른 사람 정말 무시하지 못하게 해. 이렇게라도 했었으면. 아니면 근데 나는 때리면 그냥 맞아. 그냥 그렇게만 했어. 어머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네가 이해해주고 네가 기도해주고 그냥 네가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막 이렇게. 아 죄송해. 아이고. 요즘에도 축구만 아니고 좀 문제가 있는 걸 좀 사람들의 말에 쏠려가지고 좀 장난식으로도 말할 때도 어쨌든 받아들여가지고 좀 많이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왔을 때부터 그거를 좀 힘들어가지고 좀 많이 힘드네요 지금. 아휴. 아니 뭐 화면을 봤는데 사실 뭐 이렇게 꺼내기가 쉽지 않은 네.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보는데 이제 우리 신성이의 일을 우리 엄마가 처음엔 잘 모르셨나 봐요. 네, 그러니까 얘기는 어느 정도 조금 했는데 이렇게까지 심한 줄 몰랐죠. 네. 그렇게 심하게 그 완타를 당하면 아 미국에 가고 싶다라고 마음이 생길 텐데 어땠어요 그때? 미국 가고 싶다 이런 생각 그리고 왜 한국에 왔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했는데 네 그런 그러니까 엄마 왜 자기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러게요. 네. 있었는데 왜 데려왔냐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마음이 아파요. 미국도 뭐 차별도 많고 뭐 폭력도 있고요. 네. 학교에서 저도 폭력 당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 갔다고 막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고 저도 사실 그 청소년기 때 이제 호주에서 부모님 따라 왔었는데 약간 비슷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언어 스트레스도 많고 적응해야 되고 근데 참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지금 뭐 둘째나 그 막내는 학교 잘 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둘째도 쨍은 그런 게 있었었어요. 둘째도 괴롭힘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그룹이었는데 둘째 먼저 그게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잡혀가지고 다 긁히고 속에 막 이렇게 사진도 찍어놓고 신고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교육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다문화 네. 초중고 학생이 12만 명이래요. 와, 그 얘기는 그렇게 많아요? 12만 명의 학부모들이 비슷한 걱정을 지금 하고 있거나 네. 또 걱정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인데 크리스 씨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벌써 걱정이 되는 게 그 큰애가 6살밖에 안 됐는데 집에 와서 아, 나는 좀 다르다 이런 거 벌써 느낀대요. 근데 기분 나쁘게 느끼는 게 아닌데 네. 아, 조금 다르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지금 주위에서 해주는 게 아, 너 누구나 다른 거야. 그쵸. 누구나 다른 거야. 다르니까 특별한 거야. 특별한 건 좋은 거야. 다르다는 건 나쁜 게 아니다. 계속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해줘야 아 이렇게 자신감이나 뭐 이런 거 생길까. 학교에서도 이런 뭐 다문화 어떤 문화에 대한 교육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데 도덕 시간 그 시간에 배웠는데
애들은 다른 애들은 뭐 집중도 안 하고 그렇죠. 이거 수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뭐 어차피 중요하지도 않아요. 내가 왜 집중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좀 저도 많이 재밌게 있어야 되는 좀 실질적인 교육 또 가정에서도 이렇게 인식 개선할 수 있게 부모님들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문제가 없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 사회가 우리 국민이. 근데 이런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배우지 않고 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들이 이렇게 보고 아 저 사람들도 저렇게 사는구나 나랑 똑같네 나랑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네 막 이런 거를 인식하다 보면 지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금 더 변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딱 알리고 하던 참 그래? 어머니 하시니까 이심전심이네요. 눈치 차우시다. 도움이 안 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쳐놓고 하나 둘 탑.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제일 잘해요. 나 잘해요. 아 이제 취미로 축구를 좀 하네.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둘의 관계는 뭡니까? 친구? 오랜만에 축구하니까 좋다는데. 너무 오랜만이야. 진짜로. 아, 저 친구예요? 지금 앉아 있는? 아, 다른 사람 같았어요. 안경 안 쓰니까. 잘 지내? 어? 학교 생활 어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 그렇구나. 제가 축구했을 때 친구가 많지 않았고 좀 많이 싸우는 편이었는데요. 예, 한 명이 같이 했거든요. 좀 많이 축구를 했어요. 의리. 좋은 친구다. 정의로운 친구. 나 코치한테 나 감독님. 연락을 끊었어. 내가 맡고 있을 때. 너 나갔지? 난 나갔지. 너 일찍 나갔지. 나 일찍 나고 나왔지. 나 너 간지 한 달 해가지고 한 달. 근데 왜 그동안 연락을 끊었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제가 첫 번째 이유는 축구에 그냥. 축구 옛날에 축구 생활 같이 했던 친구들은 거의 다 끊고 마음이 아프니까 네. 두 번째 이유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핸드폰 없었어요? 제가 공부에 네. 집중하라고. 못하시군요. 내가 드디어 연락을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연락을 해도 핸드폰이 안 켜져 있더라고요 항상. 그래가지고 연락을 안 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페이스북, SNS로 와가지고 네. 고맙게 생각했었어요. 살아있네? 와, 이게 안 들어가냐? 아 진짜 신성 꼴좀 놀아. 얘가 응원해줄 거야. 얘가 응원해줄 거야. 가장 정말 그 또래다운 얼굴 표정을 할 때가 보니까 친구 친구랑 같이 있을 때 네 성진이랑 있을 땐 많이 마음이 편해요. 신성 오랜만에 내가 가볼까? 막아본다고? 성진이 들어가. 나 오랜만이야. 성진이가 머리 커 바꿨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1학년까지 골키퍼? 골키퍼였어요. 어쩐지 몸놀림이 아까 다르던데. 맞아요. 뭐 제가 다 넣었지만 장난이에요. 누가 더 축구 잘했어요? 그래. 제가 이제 와우 이제 계속 만나야죠. 연락도 되고 하니까 연락도 많이 하고 네 하나 둘 셋 아유 진짜 좋은 친구다. 저거 어디야? 어디예요? 청량 군산. 네 This pathway is stairs all the way to the top.
우리가 제일 올라간다. 그러니까 나보다 잘. Are we almost there yet? 우리가 And then at the top, 20. 신년 그 뭐야 결심도 하고. 아 남편이 하이킹 너무 좋아해서 한번 네. 와봤어요. 그래요? 남편이 최고로 좋아해요. 요꼬마이랑 꼬맹이랑. 네. 그래서 저렇게 어두운 컴컴한데 굳이 산을 올라야 되나요? 누가 지쳐 있는 거예요? 춥지? 진짜 춥겠어요. 힘들어요? 네. 힘들어? 살짝 힘들어요. 나왔다고? 여기다. There's not even like a hike anymore. 아, 빠지가 있네요. Too easy for you now? Yeah. What is this? Like a just a pass. 그 걷는 거 같은데요? 아, 맞아요. 걷는 거 같다고? 걷는 거 같아요. 그냥 산 타는 거 아닌 거 같아요. 그냥 계단 또 다른 산 있어. 같이 연결돼 있거든. 가자. 저기? 네. 엄청 멀 것 같아. 너가 짧다며. 죄송해요. 나 This way goes straight up the mountain. Uh-huh. Boy, look, you can still see the moon and star. 오 예쁘다. 봤어요? 얼마나다? 봤어요? 아, 아 의미 있다 저거. 진짜 보인다. 저기 보이죠 여기. 진짜로 와. 그 소리에도. 2019년 정일이만 올 거예요. 아 무슨 생각했을까? 태성이는. 알바를 한번 해보고 싶어. 무슨 알바야? 오, 무슨 알바이트를? 그래서 김불 사오. 아, 김불사이래? 아, 웃기다. 야. 그걸 사고 싶어. 그래서 김불을 모아가지고. 김불 사오. 오케이, 엄마. 저의 소망은요, 한 10년을 젊어지고 싶어요. 피부 나이도 젊어지고 싶고. 나는 어머니가 아들들을 위해서 뭔가 소원을 빌 줄 알았는데 피부가 10년 젊어졌어. 역시 여자요. 아, 지금도 좋으신데. 아, 왜 웃어 거기? 아니. 좋은 생각입니다. First resolution is to exercise every day. 그럼 다 엑서사이즈 다 들어. Yeah. 엄마, 아빠 정말로 2019년에 정말로 제 꿈을 찾고 싶어요. 이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목표가 딱 꽂히면은 너는 이게 쫙 달려가는 스타일이거든. 아~ 그러니까 진짜로 이번에 꼭 찾았으면 좋겠어 엄마는. 네. 네. Make our family 꿈을 찾자. 책이 안 들어오나? 왜 그러지? 이 책 좀 어려운데 좀 읽어줘. 같이 읽을까? 불러? 네. 아, 난이도 있어가지고. 그래 한국말이 이제 좀 서툴르니까. 보물 지도를 만들면 신기하게도 자연이 행동할 수밖에 없게 돼요. 열정과 의욕이. 의욕이 뭐예요, 엄마? 의욕이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솟아나는 거야. 엄마 속도 괜찮아? 다 이해해? 살짝 아주 살짝 조금 느리게? 엄마가 잘 가르쳐 주시네요.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은 당신이 무언가 열중한 시간입니다. 열중한 시간은 또 뭔 거지? 좀 엄청나게 일하는 시간. 집중해서 하는 시간. 그치? 열중한 그때가 재밌어요. 좀 아는 게 아 그게 그거다 이런 엄마가 그렇게 꼼꼼히 알려줄 때 그게 재밌어요. 저한테 배움의 또 즐거움이죠. 네. 머릿속에 있는 점들 연결시킬 때 아 뿌듯하죠. 이것도 뭐예요? 오늘 좀 게임 좀 해보려고요. 다 모여있네 다 보니까. 얘들아 오늘 무슨 게임 할 거야? 이 집은 뭐 게임 뭐 이런 이벤트 이게 너무 많아. 이벤트 많아요. 죄송한데 이제 게임방 차렸습니다. 아, 나 저 집에 살고 싶다. 재밌게 사십니다. 팀 같은 거 나눠가지고 니네들이 단어 써가지고 우리 단어 한글 맞히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몇 가지 단어를 할까? 일곱 가지. 일곱 가지? 오케이. 이번 팀 cheer. 오케이. 독수리 화이팅! 비 브로즈, 베이커 브로즈, 오케이? 예, 원, 투, 쓰리! 비 브로즈! 굿! 자, 고투 더 와이엔스! 되게 밝아요. 아, 제 스타일인데요. 아, 이런 게 말이죠. 10년 후에 봤을 때 정말 창피한 무한한 영상이 되는 거죠. 아니, 이런 추억은 있어야 돼요. 네. 네, 맞아요. 꼬리가 뭔가요? 아, 몰라. 뭐 같아요? 문고리가 그러면? 문고리? 문고리가 뭐예요? 문의 꼬리? 문, 아, 문거리. 거는 거. 아니. 아니야. 큰일 났다. 한국어 배워야겠다. 큰일 났대. 큰일 났어. 신세의 문고리가 뭔지 몰라요? 네. 이제 인생에 희망이 없네요. 시작. 아이고 어머니. 와, 네. 한국어라고. 그게 동물인데 네. 흰색이고 흰색이? 흰곰? 뭐지? 강에 많이 살고 강에 살고 좀, 강에서 많이 살고 그래서 한강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한강에서 봤어요? 그거 있잖아요. 발매기? 발로 아~ 발로 하는 거. 그 우리 배. 야, 오성아. 설명하기 어려워요 이게. 야, 아, 배였다는 거야. 동물이야? 오케이. 오케이. 진짜 어려운데? 엄마가 쓴 거예요? 엄마는 찔렀네. 발가락이 아니잖아. 발가락이지. 쓰는 대로 썼잖아요. 이미 오래 살아서. 나 못 봤어. 이렇게 넘기면 한 문제도 못 맞춘단 오케이. 말이야. 오케이. 어떻게든 해야지. 양파가 이거고, 당근도 이거다. 자수. 야채. 아니! 아니, 나무가 되어 있으면 아래에 뭔가 받쳐주는 거 있잖아. 그게 뭔데? 받쳐주는 거. 여기야. 그쵸. 힘드네. 잘했어. 4? 4개 맞은 거 같아. 4개 맞았어. 오케이. 이거는. 패스, 바로. 아니야. 옛날에 이게 이 엄마. 집을 아 왜 아니야 집을 들어갈 때 뭘 열어야 돼? 문. 그래 거기에 뭐가 달려 있어? 손잡이. 아니 그래. 나이스. 좋아. 나이스 가까워. 문. 알았어. 문 다음에 문이 공적이 없는 거. 아니 어머. 야 은빈 씨는 어떻게 저걸 알았을까? 아이고 제 이름이 똑똑해요. 네 진짜로 맞아요. 한국말은 제일 잘하죠 은빈 씨가. Now you're not a team. 그쵸 잘했어. We love you, Daniel. 진짜 웃긴다. You're still a winner to us. No. 야. 화이팅! 엄마, 아빠, 글로리아, 오성이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좀 옛날의 기억들 정말로 나쁜 기억들이 있으면 잊어버리고 나도 잊어버리고 정말로 내가 좀 성장을 많이 하고 좀 많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글로리아, 오성이 사랑해요. Love you so much.
거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사랑스럽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석준 씨가 큰일 했네. 아니, 뭐 네? 제가 한 게 있겠어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네.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네, 진짜로 재밌었습니다. 아. 정말로 좋은 경험이었고요. 네. 그 학교 뭐 하러 다니니? 그냥 형 밑에 와서 경영 수업 하나야. 성장 과정에서 꿈은 하나 한국에서 포기를 했어야 됐지만 또 다른 꿈이 더 멋진 꿈이 이렇게 찾아오는 게 막 느껴져요. 이제 막 골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럴게요. 지금 네. 하는 것처럼 경험 네. 많이 하고 네. 잘 될 거예요. 네. 네. 정말 좋은 가족이 있으니까 정말 파이팅 해요. 그치. 네.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잖아요. 아, 네. 가족 최고예요. 최고예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신성이와 또 이 배고 KBS, KBS, KBS 한국방송